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그 숭실대학교 그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에서 아주 유의미한 행사를 진행을 하셨던데, 최근에 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좀 기독교적으로 이해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 행사였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공식 명칭은 네. 2018 이사 포럼이었고요. 약 120명가량의 목사님들과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그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분석과 기독교의 역할에 대해서 논하는 그런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사실은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또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들을 좀 나누셨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우리 숭실대학교에는 북한 연구, 통일 연구의 전문 교수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은 2015년에 박근혜 정부의 추진했던 고 연장선상에서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은 이루어졌고, 또 북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기까지 그 과정을 보여주면서 설명해주면서 좀 긍정적 측면으로 다뤘어요. 그리고 이어서 김정은에 대한 워낙 우리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축적돼 있는데 이 30년 동안 북한을 연구해온 전문학자가 이번엔 좀 가능성 있는 긍정면 이런 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한국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변화 가능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제 논의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근데 맞습니다. 개별 주제를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실질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상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좀 이야기하기를 좀 꺼려하고 좀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가 되었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변할 수 있다.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우리 김정은이라는 인물은 젊고 잔혹하고 그리고 폭력적이고 성급하고 미사일과 핵실험을 연달아 하고 세계를 위협에 떨어뜨린 그러한 인간상, 이것은 우리가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한쪽 면에서는 12세에서 17세까지 스위스에서의 유학의 경험, 그리고 그 어린 시절을 관찰했던 사람들, 일본인이 보여줬던 기록했던 내용들, 또 아버지의 지도로 세계를 관광했던 그러한 모든 것이 어떤 영향 요소로 작용되겠느냐, 이런 면들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렌즈를 같이 갖게 되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두 가지 예, 렌즈를. 부정적인 김정은의 시각, 또 하나는 가능성을 갖고 변할 수 있다라는 긍정성의 렌즈. 두 가지를 함께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행사 자체가 한국 교회가 현재 이 시대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그렇죠. 지금 이루어지는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은 이 주변 국가의 관계와 남북 관계, 북한 내부, 남한 내부, 여기에 작동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기능주의적인 측면이랄까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초월적 통일관으로, 초월적 통일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경륜적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남북한의 통일의 섭리,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기능주의적으로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 위에서 또 그 안에서 네.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초월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뜻, 의지 이곳의 관점에서 네. 이 모든 현상을 네.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 안에 북한의 인권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또 3만 6천 명의 탈북민 그들도 이산가족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죠. 북한에 억류된 우리 한국인 6명의 석방 네. 또 중국 제3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 그들이 낳은 자녀들 이러한 모든 것에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적 역사 속에서 이 통일을 어떻게 진행해 가시는지 네. 이 초월적 통일론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한 기능적인 또는 정치적인 그런 해석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이 문제에 어떻게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이죠. 네. 많은 그리스찬들이 분단국가에서 한평생 반평생을 살아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주제하시다시피 네. 북한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건 네.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복지기관의 설립을 제일 먼저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미지의 변화와 함께 지하성도들도 네.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설립하는 주체가 되도록 우리는 돕는 역할 그리고 이제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복음의 이 확장성을 우리가 준비를 잘 할수록 네. 북한의 복음화는 더 효율적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포옹하는 그런 문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실 숭실대학교는 통일과 관련해서 계속 지도자를 양성하고 이런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숭실대학교는 지금 6년 전부터 네. 통일선도대학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학부생들은 3,000명의 학부생들은 네. 통일 캠프를 다녀오고 과목을 이수하게 되었고요. 네. 또 우리 일반 대학원에는 기독교 통일지도자학 MA, PhD 학위 과정으로 신학, 통일신학 학문들과 또 통일국가 제도론, 통일국가 법론, 통일국가 경제론 등등 일반 학문을 배우는 융합학문으로 전문 사역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와서 공부하고 있고요. 네. 또 기업이나 관공서나 또 주부까지도 와서 석 박사 학위 과정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숭실대학교가 이 통일과 관련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참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기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신앙인으로서의 네, 역할. 네.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 교회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북한 사역을 해왔거든요. 여러 기관에서. 네. 근데 더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의 연합. 그래서 북한 복음화를 함께 준비하고 네. 함께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함께 전할 수 있는 네. 질서 있게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위해서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더 기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한반도 정세가 많이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좀 실질적으로 함께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함께 기도하면서 통일을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